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CS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펌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제가 거기에 맞는,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아이롱펌에 맞는 펌,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 결과, 약간 친수성 곱슬도 가지고 계시고요. 펌을 한 이력은 없어요. 그런데 염색을 했는데 검정색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염색을 하셨고 또 그 위에다가 매니큐어까지 했던 모발입니다. 자, 이럴 때 원장님도 약간 고민되시죠? 네, 저희 피카와 하시면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C2 저희 피카의 건강모거든요. 모발은 손상이 있어요.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요렇게 원터치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에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자, 퀄테 세트 한번 해볼게요. 네,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요. C1에다가 지금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화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도포해 주신 거예요. 자, 매니큐어가 빠져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시면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늘어나는 게 없이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닝까지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자,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자,
제가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연화가 정확하게 되면 이렇게 서요. 물구나무처럼. 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다 됐고요. 자, 지금부터 와인딩을 할 건데요. 우리가 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뿌리가 굉장히 잘 많이 살아야지만 모든 결도 예뻐지고 웨이브도 잘 나오고 또 스타일링도 예뻐요. 그래서 기본이 뿌리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카는 또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명하지요. 네, 또 확실하게 살고 또 슬라이스도 두상에 맞춰서 네, 이 각도 그대로 두시고 두상에 맞춰서 저희가 뿌리를 살려드려요. 자, 피카는 봉이 길지요.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빼기 해도 13mm가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여기에 17mm 그대로, 급한 넬 그대로 해서 더블이라 하죠.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드려요.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하시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변행각기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하시고요. 저는 자유자재로 온도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페퍼에 손잡이가 있어서 온도 조절을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0분을 하시고 왔으니 볼립주고 결을 잡을 수 있는 것까지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 덮개로 돌리시고 쭉
뚜껑이에요. 회사에 뚜껑. 자르신 다음에 쭉. 별도 잡히고, 인기도 잡히고. 네.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굉장히, 핑크는 그 여러 가지 테크닉이 굉장히 많아요. 용이하게 저희가 핑크가 몸이 아이론을 주잖아요. 거기에 덮개 아이론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가리신 다음에 꼭 두 번이 아니라 원생들이 보셨을 때 수분이 건조가 안 되거나 하시면 조금 더 뜸을 들고 다려주시면 되겠죠. 자, 많이 다린다고 해서 나쁜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무슨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펼친 다음에 방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네 번째 판넬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들 리페어 크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탄력있게 22mm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머리 한번 풀러볼게요.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